아이고, 그 우유 올라줘. 고액을 다 먹어. 아이고, 내가 할게. 싹 갖다 버려야 돼. 자, 시청자님들. 제가 맨날 삶이 고달프다는 둥, 일이 많다는 둥,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 넌 못지않게 고달픈 사람도 많다. 아마 제가 체력이, 예, 보시면은 뭐, 한도 없이 나와요. 자, 참, 우리가 부모 모시고 산다는 게, 제가 이런 거를 강조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의 삶이 그만큼, 정말 만만치 않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여기 그 전구 담화가 조만한 거였는데, 전구가 조만한 거였는데, 어머니 방하고, 몇 군데를 갈았거든요. 조명이 별것 아닌 것한 조명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뭐 없이 살아도 환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고 이러면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죽어도 못해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노인 모시고 산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나보고 좀 더 잘해라, 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말들은 하지만은 과연 그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본 사람들의 심정을 진짜 이해하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 딴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설거지거리 이런 걸 보고 있자면은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어요. 한숨.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내 부모인데 어쩔 겁니까, 여러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우리가 그 남한테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뭐 조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뜻을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더 만족한답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남을 조언하는 건 쉬운데 과연
좋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알차고 옳게 살고 있느냐, 이거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만은 그 당사자들도 과연 그렇게 조언을 할 만큼 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제가 오늘 놀란 게, 그동안에 저희 농원님 방이 어두워서, 아니, 15W짜리, 정부하고, 20W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나 이랬는데, 역시,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20W하고 15W는 5W 차이인데, 문제는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전기 불빛이 이렇게 반사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밑으로는 밝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아는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세 개를 시험적으로 사왔어요, 세 개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부엌도 일 갔다 오면 어둡고, 아니, 우리 마루도 어둡고, 어머니 방도 어둡침침하고 이랬거든요. 아주 오늘 제가 더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남을 이렇게 조언하거나. 요새 제가 유튜브 하다 보면 박사님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잘 하는지, 뭐 설거지 하다 보면은 설거지가 더럽다는 둥,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더럽게 먹는다는 둥,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천년만년 잘 사는지 한번 볼게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지. 아니, 그러고 아니할 말로 더럽게 보이면 안 보면 될 거 아니냐고, 안 보면. 왜 굳이 보면서 그 지랄들이요, 도대체. 에? 안 보면 되지.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굳이 와가지고 말이지, 뭐, 응?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디, 내가 볼 때는, 자기들도 사는 게, 뭐, 개판이면서, 때는 요때도 하고, 나는 뭐, 그런 거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그거 하고 싶진 않아요, 아는데. 또,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은, 한 20명, 3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본인들이나, 똑똑히 하고 살시오. 본인들 남보고 이렇게 저런 거 하지 말고, 응? 진짜 여러분, 속된 말로 설거지만 해도 반나절 가요. 반나절. 응? 제가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연세 많으신 노모님께서 또 이거, 하시겠다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어쩝니까? 제가 해야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거 아닌가 해. 유튜브는 뭐 욕먹을 각오도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도 전구를 갈고. 아, 너무 좋네. 환한 게. 야. 자, 특히, 노모님 방이 아주 환하고 좋아졌어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네. 밝고 좋지? 밝지? 불? 환하고 좋지? 맞아. 여기서 자꾸 뭐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여기서 자꾸 뭘 먹지 말라고. 알았어. 먹으니까 자꾸 뭐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책상에 앉아서 이제는 잡사. 어, 네, 알았어. 그, 저, 닦아서 자꾸 나오잖아, 이게. 아이고. 자, 여러분, 아무래도 그 노인 방은 노인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 나는 것도 사다 뿌리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거 어머니 내가 설거지 다 했어. 좀 이따 닦아. 응. 맞아요. 엄마 줘. 가만히 있어. 좀 이따 내려와. 지금 안 돼. 조금 이따 내려오라고 어머니.
아무것도 이제 끈적끈적 쪼고 댕기네. 참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할까 이거 또? 못 참나. 응. 나 좀 내자 갖고. 댓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와서 한번 이거 해보려고. 응? 이런 나 같은 이런 삶을 해보려고. 선수 있으면 손 드시오.